자, 어제 급등했던 NC소프트의 대안주를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대표 게임즈 중에 다른 대안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다른 한 분은 네오위즈를 가지고 오셨고요. 또 한 분은 해외 진출 NC소프트보다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크래프톤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네오위즈와 크래프톤, 과연 NC소프트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김미수 대표님이 네오위즈 가지고 오셨어요. 네오위즈 네.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원래 펄어비스 하려다가 네. 좀 뻔한 것 같아서 아, 예.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네. 네오위즈를 발굴하셨군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새로운 작은 아니 신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이 흥행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인데 특히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게임이 블레스는 예전부터 한번 출시를 했다가 망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예, 네,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않다가. 예 다시 이제 재포장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언리시드입니다. 네, 영어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팀이라고 하는 이 게임 주요한 계정 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이 스팀 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뭐 잠시 뒤에 말씀하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항상 배틀그라운드는 2위, 3위, 4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동시 접속자 수가 높다는 부분들이고 네. 게다가 또 이 네오위즈의 블레스 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 한 4만에서 7만까지는 꾸준히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항상 10위권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흥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런 뭐 마케팅비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15배 수준 정도가 될 텐데 네.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게 되면 PR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이 더 나올 텐데 그보다는 좀 저평가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한 단계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네요. 예, 타이밍 최근에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위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또 신작 뭐 리뉴얼에서 새로 발표한 신작이 좀 좋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나현진 대표님은 뭐 요즘 뭐 핫하고 논란이 많은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겠는데 네. 뭐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4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네. 상당한 상위 종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덱스 펀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비중으로 인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최근에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뭐 카카오뱅크라던가 크래프톤의 이제 그 기관 유입이나 뭐 수급이 그쵸. 계속 이어졌던 거고 그로 인한 뭐 상승세가 계속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수급 요인은 아직까지 인덱스 펀드의 비중을 다 맞추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수급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뭐 물론 이제 수급 요인으로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네. 다음으로는 게임을 살펴보자면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조금 큰 단점으로 보일 그렇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매출 구조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94% 정도에 달합니다. 이제 아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니지가 국내나 뭐 대만, 일본 정도에서만 흥행을 했다면 배틀그라운드는 사실상 글로벌 게임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매출 구조도 뭐 해외가 94%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도에 출시를 하면서 인도의 그 매출이 3분기부터 이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인도의 인구는 상당히 많은 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스테이트라는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그 지금 사전 예약 수가 한 그 4천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뭐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도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략 예상하는 이제 그 사전 예약 수는 뭐 한 5천만 가까이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뭐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예전에 뭐 게임 하나로만 그 올라섰던 블리자드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뭐 2분기에 그 성과급 지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나 지금 좀 약간 게임 업종의 평균 PR보다 좀 34배 정도로 고평가돼 있습니다. 좀 높네요. 뭐 이런 정도가 현 시점에서의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3분기 그리고 한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신작 출시와 뭐 사전 예약자 수 그리고 매출 증가 추이를 본다면 뭐 아직까지는 한 내년 정도에 되면 좀 정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게임 회사다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스톤을 라현진 대표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시장의 상황이 조금 변하면서 수급이 오히려 이렇게 관심 있는 핫한 종목들에 쏠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크래프톤의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나영진 대표님. 네, 크래프톤은 현재 뭐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됐는데 네. 50만 원 전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네. 보고 있고요.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수급이 한번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46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을 뭐 일단은 뭐 현재 가격 근처에서 50만 원 아래에서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네오 위주도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올랐네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약간 또 출렁이기 시작하는 관점 쪽에서 일단 37,500원 밑으로 보시면서 한번 차익 매물 나올 때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다음에 그래도 한 지난 고점 때 부분을 다시 연결되는 한 45,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휘민스 대표님은 네오위즈를, 나현진 대표님은 크래프톤을 오늘 게임주, 대안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게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